자, 제가 이번에 굉장히 에이징이 잘 된 카 시스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 저번에도 한번 이 차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모하비 차량. 예, 카우디오 쪽에서는 꽤 유명하죠? 근데 에이징이 아주 완벽하게 된. 저도 면허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저기 네, 카우디오를 이제 너에게 편지를 써. 저는 완전히 카우디오 할 때 제 성향에 맞춰서 할 거예요. 어떻게 소리가 날지 나도 몰라. 그 DSP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가수가 여기 맺히네요.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주겠어. 잔향이 아예 아큐톤이 들어가 있지 진짜. 더 외로워 너를 이렇게 하면 너를 내 꿈에 가수가 누구예요? 응산이요. 응산이 이소라 씨 노래도 불렀어요. 이게 이소라 씨 노래거든요. 운전하다가 이런 음악 딱 들으면 너무 서글퍼지는 거 아니에요? 아, 생각을 너를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너를 내 꿈에 건조하는 거에 어떤 좀 윤기를 주는 생활에 마음에 이렇게 그리운 걸 울고 싶은 걸 난 괴로워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이런 노래 들으면 기죠 그냥 무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운전을 하면서 일하기 좋은 업을 시키는 음악을 한번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너무 슬퍼요. 자, 잠깐만요. 저는 차에서 이런 음악이 더 좋습니다. 이런 리듬에. 오, 예. How can I show my love? It's not enough. Just to kiss you. 오, 가을바람 창문 딱 열어놓고. It's not enough to hold you in my arms. It's not enough to tell you
좋아요. 네. Up 시키는 음악. You sparkle and shine. Oh my love, what to do? 너무 좋은데요? 자. To show my love for you and to thank you. Thank you.
씨가 나온 영화인데 스웨이라는 영화. 공자 씨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영화인데 스웨이가 나온 영화가 니분 먼 곳에란 영화에 스웨이가 그 원남정 가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댄스 뮤직을 부르는데 김추자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잖아요. 순수하게. 예. 월남에서 응하 김상사 순수하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오버랩이 그냥 담담하게 매력이 있죠. 고맙습니다. 네. 오.